아 벌써 밤이 됐어. 저번에. 이번에는 이제 물결을 좀 넣어볼게요. 이제 그 컬 치킨인가요? 네네. 아 이거 너무 궁금한 건데. 이렇게 이제 젖은 물반죽에다가 해갖고 가루에 넣고 이렇게. 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물반죽에다가. 탕탕 털어갖고 넣으면은 이게 이제 컬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요? 아까 했던 물반죽에다가 한번 담근 다음에 그냥 가루만 있는 곳에 옮겨 담는 거예요. 아, 가루. 그리고 살짝 묻었을 때 충격을 주면 그게 물결처럼 튀어나와요. 거기에 튀김가루 한 번 더 입혀준다. 네. 아. 아, 그거 식네요, 이렇게? 네. 아우, 소프는 아주 뚝딱뚝딱해. 엄마 손이야, 진짜. 엄마들이 요리할 때 네. 뚝딱뚝딱 하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이거 한번 뒤집어 줄까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닭볶음탕 완료됐다. 와. 한번 뒤집을까요? 예. 네. 눌러붙었네. 아, 조금 눌러붙었어요. 그거 튀기느냐고 정신 없었나 봐요. 밑에가 땄어, 땄어! 다리를 좀 벌려요. 다리를 좀 벌려요. 네. 신발은 너무 높이 응. 네. 신발은 너무 높이 응. 이제 보이네요. 네. 소프는 처음에 랜선 나올 때 네. 김숙 씨랑 나랑 MC잖아요. 네. 어땠어? 영자 누나랑? 어우 너무 좋죠. 아 그렇게 그 정도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뵐 수 없는 이 얘기 많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딱 되게 얼어서 뵙게 되거든요. 네, 처음 뵙는 자리고 막 이러니까 군대 막 중대장님, 뭐 대대장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뵀다가 아 진짜 지금 보니까 긴장한 티가 난다. 긴장했어. 네, 저는... 어머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잘 챙겨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니까